대한민국 대표 선생 기원하는 프로젝트 제2탄 배드민턴 특집. 우리가 나와 있는 이곳 어디입니까? 여기가 바로 태릉 선수촌 국가대표 배드민턴 선수단이 연습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바로? 예. 아하. 아하. 우리 이용재 유해성 선수를 찌질 만날 계획. 아. 일단 오프닝에 강호동 엄마스가 있으니까 먼저 설명합니다. 여기가 지금 나 닭살도다. 허전해요. 아, 허전해. 너무 애들이 있다가 없어지니까 역시. 그래서 응원군단이 또 있습니다. 아? 예. 우리 동네 예체능에서 이제 배드민턴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배드민턴을 했을 때 같이 따블을 걸렸던 추억의 선수들입니다. 배드민턴 원진 멤버 나와주세요. 야 역시. 분이거든요. 안녕하세요. 데이식스 JYP 신인 밴드 데이식스 J입니다. 제가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고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잠깐 했어요. 실력이. 오. 실력이 기대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보니까는 내가 봤을 때 관상을 잘 보거든요. 네. 운동상이 아닌데. 관상, 관상인데 이미지에 보면. 보면 없을 스포츠가 없는데 아예. 지금 간신히 서 있거든요. 지금 간신히 서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예, 예.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염색한 게 아니라 원래 하얀 것 같은데. 와, 좋아. 내겨. 내려, 내려. 내려. 와, 내려. 와, 내려. 와, 내려. 씨도 배드민턴 편에 출연하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 출연 그거는 뭐 큰 문제 없이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배드민턴까지는 마무리하고. 네. 이승훈 씨 같은 경우는 뭐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지만 네. 사실상 그 프로그램 얘기보다는 예체능 얘기를 네. 더 많이 하고 더 그리워할 정도로. 아 진짜. 네. 왜 그렇게 예체능 유독 그렇게 그리워합니까 이 프로그램은? 가장 또 제가 즐겨하는 게 또 스포츠 운동 쪽이고. 운동을 잘하시거든요. 예전에 예체능하면서 가장 스트레스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예체능 촬영 끝나고 마시는 술은 또 그렇게 맛있었고 또 그렇게 맛있었고 집에 들어가면 그렇게 잠이 잘 오고 숙면을 했거든요. 예. 자, 아, 저희들 빨리 예 저희들 들어가가지고요 여러분들에게 이용재 선수와 윤 선수를 여러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갈게요. 자, 그렇지 그렇지. 아 여기 훈련 받아. 저 등에 지금 와이드 와이드 있습니다. 야, 헤어스타일 멋있게 하셨네. 먼저 시청자분들에게 보리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드민턴 국가대표 이용대 선수입니다. 와! 아, 멋있다. 네. 오늘도 이용대 선수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게 될까요? 예. 네. 네, 그리고요? 안녕하세요. 배드민턴 남자 복식 국가대표 유현상입니다. 예. 아니, 이용대 선수야 뭐 살인 미소다, 미남 스타다, 권미남 스타. 그리고 정평이 나 있지만, 아, 유현 선수도 굉장히 좀 멋쟁이로 지금 탈방하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비주얼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네. 제가 또 예의는 좀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그 머리가 잘못하면 되게 웃기기 쉽거든요. 계속 저한테 웃기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저 그때 뺐을 때마다라도 2년 전이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는 랭킹이 어떻게 됐었죠? 그때도 세계 랭킹 1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도 계속. 2년 동안. 개인적으로 어떤 종목의 세계 랭킹 1위를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처음이라 네, 지금 되게 지금 되게 남다른 느낌이 들어요. 이게 저도 운동을 해봤지만 전 세계 랭킹 1위를 한다는 것은 네. 실력도 실력이지만 어떤 승리의 여신이 손을 안 잡아주면 어렵거든요. 맞아. 네. 아무래도 운이 좀 따라줘야 되는 것 같고 또 이기면서 그 이기는 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감을 항상 가져가려고. 네. 호동이한테 들은 얘기네? 이기는 습관. 예. 네, 이기는 습관. 그 위닝 그런 거. 예, 위닝 헤비. 니콘도 굉장히 반갑겠어요. 이제. 그렇죠. 어스타 특집 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용대랑 또 친구니까. 오. 아 그래요? 네. 부럽다야 용대랑 이러니까. 아. 연락하고 지내요, 그러면? 네, 연락하고 지내요. 아 진짜? 그럼 왜 저한테 연락 잘 안 합니까? 궁금한 연락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네, 오늘 박도 가겠습니다. 아니, 운동 선배님이시니까 제가. 진짜 어렵지, 운동한 선배님들이니까. 아, 그렇지. 제가 어렵다고요? 네, 그럼 어렵다. 야, 내가 어렵다. 야, 참. 죄송한데, 이런 얘기가 우리 이용대 선수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승기가 옷 갈아입고 앉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얼굴에 예 형 가까이 봐보세요 진짜로 그... 아니 그때도 나와가지고 예. 예, 그래서 혼납니다 예. 그 이승기 닮아서 네네. 서로가 다 화제가 됐는데 예. 아 이름에 승기를 닮았으니까 승기가 있네 예. 다른 선수들도 무진장 땀을 흘릴 거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네 그래서 세계 랭킹 1위를 유지하는 비결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먼저 일단 파트너십인 것 같아요. 서로 믿고 이 코트 안에서 정말 믿는 사람은 연소연밖에 없고 또 싸우면 또 플레이가 안 돼요. 해보셨다시피. 그래서 이제 싸우지 않고 그런 파트너십이 좀 꾸준하게 유지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용대 같은 경우가 승부욕이 엄청 세요. 저보다도 더 세요. 네, 그래가지고 지는 거를 당연히 싫어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네. 용대가 이제 플레이 메이커니까 이제 따라가주자. 내가 천번에 얘기했을 겁니다. 가위바위보도 치는 시간 하는데. 근데 배드민턴에서 치면은 승부욕이 센 사람들은 얼마나 괴롭습니까? 어느 정도로? 아 정말 잠도 안 올 정도고 정말 그것만 생각하면은 막 열이 받아서 네, 그렇게 좀 많이 생각하고 자다가도 몇 분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서로 방을 같이 쓰거든요. 네. 네 이제 졌던 경기는 방을 쓰잖아요. 네. 저는 잠을 못 자는데 연승이 잘 자고 있잖아요. 연승이 잘 자고 있잖아요. 야 이게 그렇지 그렇지. 근데 형도 안 자고 있는 거 약간 뒤척뒤척 거리는데 뭐지? 아, 졌는데 잘 자나? 아, 졌는데 잘 자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이상하게 잠이 오지? 그러니까 나는 아, 잠이 아, 자꾸 안 드는데 자꾸 그 포인트만 생각하고 있는데 잘 자나? 아, 원래 일찍 자니까요. 맨날 일찍 자는데. 아 그런 것도 있겠다. 게임 졌는데 밥을 먹는데 나는 밥이 안 넘어가는데 상대방은 밥을 열심히 잘 먹고 있고 밥이 어떻게 넘어가지? 아 근데 솔직히 이렇게 자는 척 하는 거고요. 사실 이렇게 했을 때 눈 마주친 적 많아요 새벽에. 나 진짜 잠 안 막 생각나면 몇 번 깨거든요. 몇 번 깼을 때 눈 살짝 떠 있으면 용대가 안 자고 있어요. 얘도 뒤척이고 막 이런 게 보여요. 근데 그냥 모른 척 하고요. 말씀하는 게 자는 척이 아닌 것 같은데요. 코를 코를 못 깨닫겠다고요. 너무 잘 자는 것 같아요. 두 분이 이렇게 파트너십이 좀 돈독해야 되면은 비슷해야 이게 좀 잘 맞을 것 같은데 전혀 달라요. 네. 아 진짜요? 다른 것 같아요. 용대 같은 경우는 한식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고 네. 저 같은 경우는 고기류, 양식 종류를 좀 많이 좋아하는데 먹는 거는 형이 뭐 먹자는 거 따라가야 되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형이 용대 뭐 먹을래 이러면 야, 저요? 저는 한식 그러면 형이 오늘은 아 그럼 또 약간 좀 미세하게 그 느낌이잖아. 미세하게 그 느낌이잖아. 못
먹고 싶지 않은 거구나. 아, 그게 느껴지거든요. 하루 이틀 사과를 했나? 그렇죠. 그런 게 있으면 이제 같이 먹으러. 2년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뭐 거의 이제 컨디션을 모든 리오 올림픽을 맞춰봤을 거 아닙니까? 체계적으로 잘 돼요.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4주 뭐 5주 정도 남았는데 그 3주 전부터 이제 체력 훈련 위주로 했고요. 지금 힘든 시기인 셈이죠. 일주일 정도 더 체력 훈련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볼 감각 훈련을 본격적으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어? 실제로 저희도 이제 훈련 시간을 네. 일부러 막 아침 7시부터 막 훈련을 하거나 이렇게 좀 조정을 하는 제이! 예. 두 선수 압니까? 아, 저 이용대 선수님은 좀 고등학교 때부터 되게 존경하는 선수였어요. 세계에서 스코에서였어요. 근데 그 금메달 따는 걸 봤어요. 베이징 올림픽. 예, 공부하시는. 아, 그때 그럼 잉크하는 것도 봤겠네. 예, 네, 되게 멋있더라고요. 잉크하는 거. 핸드스톤. 아, 최고였지. 어떻게 했더라? 팝을 앞에 놔서. 형님, 죄송한데, 이용대 선수. 네? 부탁입니다. 저 끝에 계신 작가님이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를 잉크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가 애써 해명하고 진짜 집요하시네요. 예. 내 실명 안 할래 했는데 우리 권집 작가인데 얼마나 많이 또 식상하겠어. 예. 야, 앞에 대도 보고 있는데 계속 살이 또 이거 있잖아, 이거. 아이, 어떡합니까? 그냥 우리 권집 작가가 보고 싶다는데. 네, 우리 작가님을 해야겠다. 아, 그래요. 와. 권집 작가 이렇게 한번 불러주고. 자, 포인트 땄다. 우승했다. 땄다. 권집 작가님. 권집 작가님. 얼굴 엄청 빨개지죠? 어, 우리 유현수 선수도 한번 해주세요. 아, 이번 정말 혀가 나타나시네요. 본인이 윙크한 줄 몰랐죠? 네, 아, 저는. 아, 내가 알았어. 봤을 때 알았을 것 같아. 아니, 모르기엔 너무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잖아. 카메라가 저를 비추는데 저기에 전광판이 있었어요. 어. 그러니까, 어, 나를 비추는 것 같다. 이게 한국으로 나갈 줄 몰랐죠, 저는. 거겠다 했는데 아, 이제 한국에는 이제 나가버린 거죠. 아, 저는 다 세레모니 하고 이제 악수하고 그랬는데 네. 이제 나갈 줄 모르고 저는 했는데 그게 이제 나가면서 난리가 났죠. 치유가 됐죠. 아, 뭐 이거 정말 때리면 시속 얼마나 놉니까? 연세현 같은 경우는 350에서 400 네? 네, 이런 그렇게 나오니까 스피드 걸을 통해서 네, 보시면 우와. 우리한테 스매싱 하는 거예요? 라켓이 라켓이 어떻게 된다고요? 네. 깨지는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엄청 너무 세니까. 우와. 여기서 받으시는 분한테는 제가 기준 작은 선물을 어, 진짜요? 진짜요? 스매싱 받는 거요? 저 죄송한데 저 이렇게 받아도 돼요? 콜 그렇게 받으세요. 자, 하수 밴드로 하겠습니다.